영상에 배경색을 원하시는 컬러로 넣고 텍스트라든지 스티커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가져와서 영상을 꾸미고자 하실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캐컷 PC에서는 흰색 배경, 검정색 배경, 이런 부분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 가져와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투명으로 된 부분으로 배경을 넣고자 할때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쉽게 원하는 배경색으로 변경해서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흰색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흰색 배경으로 된 영상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앞부분은 상품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된 영상인데, 이 부분에 사이즈를 이렇게 채우고 아래 부분으로 내렸을 때 오른쪽에 캔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캔버스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어때요? 기본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이 흰색을 없애는 부분은 물론 투명도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법 말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투명한 부분을 가져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곳에 투명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가져왔던 흰색 배경의 영상은 삭제를 했고요. 이 투명인 이미지를 더하기 버튼, 처음엔 다운로드 버튼이 보일 거예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채워지는데, 원래 이곳에 이제 배경, 캔버스 색상을 넣으면 적용이 돼야 돼요. 컬러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배경은 추가되었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투명에 대한 이 부분이.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작업하시기가 불편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말 그대로 투명이니까. 그래서 확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투명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투명을 없애겠다고 휴지통 모양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어때요?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시면 안 되고, 얘를 화면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보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글꼴도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겠죠? 안내문으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꾸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에서 글씨가 나올 때 움직이는 부분으로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스타일, 애니메이션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으로 회복 타자기처럼 이렇게 한자 한자 나오는 모습.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길이 조절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 것처럼 배경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복사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C, 이 기준점으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바꿔서 또 다른 컬러로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캔버스에 가서 색상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네.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꾼 다음에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한번 넣어볼까요? 스티커 메뉴도 역시 검색을 할수 있어요. 위에서 스티커 검색을 해서 이모티콘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모티콘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으로 이용을 해볼게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적용, 더하기 버튼으로 적용을 해서, 네,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또 넣으실 수도 있겠죠. 텍스트 템플릿에서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빛나는 날에 대한 거라 저는 텍스트에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모티콘 넣고 뭐 빛나는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만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모티콘
반짝이는 스티커 모양과 함께 글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또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템플릿 이용해서 컬러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같은 형태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 기점에서 Ctrl V 하면 하나 더 생기죠. 원하는 배경 컬러로. 다양하게 많은데, 자, 여기에서 이런 컬러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에 있는 다양하게 많죠. 이렇게 제목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제목 쪽에 보면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컬러에다가 텍스트 템플릿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재미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어요? 쉽게 배경 색상 바꾸실 수 있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색상 바꿔서 더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